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 초록 이웅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서해여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판본체 3줄 16칸 쇼펜하우의 명언을 판본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판본체 써봤습니다. 쇼펜하우어 명언 중에서 써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가지 못하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것도 보면요. 여기 저 그 시대에는 대접을 못 받다가 응? 뭐 100년, 200년 지나서 그냥 값이 그냥 어마어마한 값이 가는 그런 작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도 그렇고요. 모든 물건도 그렇고 근데 특히 저 사람도 그렇다면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재인데도요. 제대로 등용해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역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주로 가끔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충신은요. 충신은 견디질 못해. 이상하게. 그냥 수원 간신들만 잘 살아요. 귀양 가는 거 보면 웬만하면 간신이 안 가고 충신들이 귀양을 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돌 연약한 팔도 안 되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위대한 걸작도 그 우둔한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일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수다가 있는 서예교씨 같은 한마디 하면요 영화 관상에서 주인공 송강호 예? 이 관상 가죠 이제 송강호가 마지막 장면에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알려면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네, 뭐 이런 영화 장면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글쎄 얼른 보이는 게 관심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거 파도를 보려면 그 바람이 뭔지 보이지 않죠. 바람이 뭔지 알아야 될 정도고요. 그죠? 사람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TV를 보는데요. 어느 총장님이 그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무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이 있는데 그 큰 별을 보면서 우리가 다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저 별만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별을 보면 아름답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별, 큰 별 다섯 개 있겠죠? 그 별 나름대로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별이라고 하는 거죠. 스타죠, 스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열심히 쓰시고 좋은 서예가 얘기를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천호쌤의 서예 교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